와이어리스 NC가 있는데요. 네, 노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헤드폰이고 LDAC 지원해서 고음질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니까 조금 신기했던 거가 여기 보면 NC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NC를 켜면 노이즈 캔슬링이 동작을 하는데 주변 소음이 안 들릴 정도로 네, 목소리는 들리지만 주변에 좀 작은 소음들이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많이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NC를 끌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음악을 켜지 않더라도 NC를 켜고 끌 수 있어서 약간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소음을 차폐하는 그런 헤드폰 같은 그런 걸 쓰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 왼쪽 안쪽에 부분 표시되어 있고 움직일 때도 소음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쿠션 부분 이거는 충전도 가능하고요. 전원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버튼 있고 오디오를 입력하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 마이크가 있어서 보면 헤드셋처럼 사용이 가능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검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죠.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LDAC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네, LDAC 지원하고 하이 레졸루션 네, 오디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 사실 오디오 기기를 써야 되는데 이 기기도 이제 그런 LDAC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전송했다가 이걸 다시 받아서 리셋 받아서 다시 음원 재생하면은 음원 손실 생기는데 이거는 애초 그걸 계산을 해서 더 높은 대역으로 이게 음악을 해상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품질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위쪽 부분 네 간단하게 NC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